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요거는 한 10문제, 20문제 풀수 있는 효과야. 경찰 행정법에서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 꼿꼿이 알려줄 테니까 잘, 마지막이야, 이게. 아, 마지막은 아니지. 나중에 시험 최종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아버지는 누구야? 쟁송이죠. 그럼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있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행정심판은 행정감독, 행정통제지. 그런데 여기는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행정구제 내지는 권리구제지. 행정심판은 하급청의 어떤 행정행위를 상급청에서 다시 심판해 본다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통제나 감독의 개념이 강하지. 예를 들어줘 볼까? 경찰서에다가 집회시위 신고를 냈는데 집회시위 신고를 금지 통보를 했어, 서장이. 그러니까 주최자가 누구야? 상민이 주최자가 열이받아서 누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어? 상급청인 시도경찰청장한테 이의신청할 수 있지. 10일 이내에. 그게 행정심판이라고. 그러면 하급청의 행정감독이네. 행정을 뭐 하는 거야? 통제를 하는 거잖아. 감독이는 애울 게 하나도 없어, 사례를 알아두면. 그런데 소송은 구제잖아. 소송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법작용이야, 사법작용이 아니야? 요거는 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잖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질문 한번 해볼까?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여기 행정심판위원회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 행정기관이니까 어디? 아는 사람?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 국무총리? 땡. 행정부? 땡. 기관? 어디 기관? 어디?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해 봐. 근데 이런 게 예를 들어 나와버리면 이거 진짜 괜찮지?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 국가경찰위원회니까 땡. 행안부? 아까 땡 했잖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잖아. 그지?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은 항고 심판이지? 항고. 그럼 여기는 똑같이 뭐가 나와? 항고? 소송이 나오지. 그럼 봐봐. 행정심판법에서는 항고 심판은 취소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자, 요게 차이야. 의무 이행 심판이야. 야, 의무를 이행해라. 의무 이행 심판이야. 그러나 행정소송은 항고 소송의 요 자식들이야, 요게. 항고 소송의 자식이 세명 있지. 항고 심판의 자식도 세명 있다고. 그런데 틀려. 의무 이행 심판이 행정 심판에 들어가 있어. 심판이니까 심판, 행정 심판. 그런데 항고 소송은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무효 등 확인 심판을 같이 여기는. 그런데 차이점이 뭐야? 의무 이행 심판은 행정 심판에 들어 있지. 그런데 여기 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 소송에 들어가. 왜냐하면 요 말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부작위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얘기야, 이 새끼야. 요 얘기지. 의무이행 심판하고 비슷한 말이잖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의무이행 심판이나 말이 비슷하잖아. 구별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항고 소송과 대등관계는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기관 소송이 있는 거야. 우리 경찰에게서는 이런 게큰 의미 없단 말이야.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나와도 우리는 맞출 수는 있잖아. 이게 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어. 자, 서면 심리, 구술 심리. 자, 여기 요거 요거. 행정 심판은 비공개야. 그러나 소송은 재판을 하는 거니까 뭐를 원칙으로 해? 공개를. 그러나 공개 안할수 있는 건 뭐야? 공익이나 제3자를 항상 생각해야 돼. 공익 또는 3자. 제소기간 90일이란 말 많이 들었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90일, 1년.
그 다음에 기판력은 소송이 인정이 되지 심판은 기판력이라는 건 없잖아. 판결을 해야 기판력이 생기지. 자, 그 다음에 공통점. 온고 적격, 뭐 집행 부정지 원칙이에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다고 해서 집행이 지금 정지되면 되는데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랬지. 그게 이제 구속력이 있을 때 영향받는다고 그랬지. 이미 지금 진행되는 것은 집행은 계속 진행되어야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항고심판이나 항고소송을 냈다고 해서 이게 정지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집행 부정지 원칙이야. 애울 게 없잖아 지금. 맞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청구나 소라는 말은 청구는 행정심판, 소는 행정소송. 직권심리 불이익변경 요거는 전부 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구제를 위한 것이잖아. 민을 위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불이익변경을 하면 안 되지. 금지원칙. 그 다음에 사정재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이익형량을 따져서 어쩔 수 없이 기각을 하는 내용들. 이해됐어? 그 다음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겠다. 불고불리원칙. 공통점이잖아. 안 해도 되지요? 요 정도 말면 거의 이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면 다 맞출 수 있어. 행정법적 관점에서 나와도.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자, 뭐 한 문제 풀어볼까? 야 좋네. 행정심판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행정심판 사항을 방식에서 자 개괄주의와 열기주의가 있는데 봐라. 법조문에 또는 기회가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중에 민에게 어떤 게 더 좋아? 개괄주의가 좋지. 왜냐하면 기회가 더 많잖아. 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무한정 많은 게 개괄주의야. 어느 정도 한정된 게 개괄주의야. 무한정 많은 게 개괄주의지. 딱 어느 부분에 한정되는 게 열기주의잖아. 또 이 관민으로 또 와 이게 또 관민으로 또 해결 또 돼버리잖아. 봐봐 이 두 개로 나눠. 현행 심판법은 열기주의를 채택해서 봐봐. 민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민의 권리구제가 확대되는 건 열기주의야 개괄주의야. 봐. 지금 배가 고프다 이거지? 중요하지 이게? 대통령의 처분, 그러니까 틀렸지 이번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고도의 무슨 성이 있어요? 통치행위잖아요 이게. 통치행위는 고도의 뭐가 있어? 고도의 정치성이 있는 거야. 이런 거야. 됐어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으로서 처분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의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정의를 한다. 요 말이야. 됐어요? 요거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를 말하죠?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 됐어요? 정리됐습니까? 요거는 자 봐보세요.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문제가 생겼어요. 폭행을 해서 손해가 발생해서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 국가를 상대로. 응, 국가. 국가가 없네? 대한민국. 됐어요? 이렇게. 만약에 요게 이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라 그러면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그 제주도 그 지방경찰 있잖아. 그 자치경찰. 요게 문제가 됐다면 여기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행정심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연습했는데 행정심판은 어디? 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야? 처분이 있었던 날이야? 알게 된 날. 오케이. 며칠? 조금 전에 했어. 그 다음에 보세요. 소멸사유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이제 그 다음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며칠? 180일. 앞에서 했었잖아. 90일, 180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행정심판의 대상은 위법처분과 부당. 자, 위법부당은 행정심판 가능하죠. 소송은 위법할 때만 가능하죠. 위법한 처분.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나 행정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됐어요? 부작위 요거는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 소송은 없잖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었잖아. 의무 이행 심판은 행정 심판이었었다고 그랬잖아, 아까. 이해됐어요? 행정 심판은 구술 또는 서면 심리 이해할 수 있고 심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데 반해서 소송은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심판은 불립 변경 지원제 적용되나? 둘 다 적용된다. 왜? 이유는 뭐라고? 둘 다 민을 위한 제도잖아. 그러니까 분리 변경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